어떤 분이 방송을 좀 아시나 봐요. 누가 안 왔냐고. 목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한두 주 전에 박재혁 차장이 미리 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네?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여기 오시기 전에 네. 예, 그 두 분하고 네.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고수들하고 4시간은요. 아,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막. 예, 네,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4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더니 네. 오늘 시장을 좀 보죠. 여하튼 저도 뭐 성동격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오늘 딱 그런 장이네요.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어제 뭐 다우가 장중에 뭐 4% 이상 오르고 막 그러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백신이 개발됐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네. 백신이 나오긴 나오겠지. 뭐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 사실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예. 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보통 백신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만드는데. 예. 그런데 빨리 만들어도 4, 5년인데 이거 1년도 안 돼서 만든 백신은. 그러니까. 이거 맞아도 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돈의 힘이라니까요. 돈 엄청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면 된다. 예. 이게 효과가 90%. 뭐 이제 네이밍 짓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기사 만들기도 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우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사실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시작하고 꼬르륵 내려가서 네.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또 꼬르륵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또 2% 이상 오른 거였는데 네. 우리 증시도 좀 비슷했습니다. 코스피가 출발할 때는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예.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1포인트로 뚝 떨어졌다가 뭐 중국장 열리면서 또 다시 쭉 올라갔다가 뭐 중국장도 오늘 장중에 이슈가 있으면서 뭐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중국장 빠지면서 우리도 같이 또 하락했다가 또 막판에 또 다시 올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코스피는 뭐 굉장히 피곤한 뭐 한쪽 방향으로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코스피는 피곤하는 데서 올랐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네. 피곤하고 빠져버렸어요. 많이.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1.8%까지 하락을 하다가 예. 막판에 조금 또 들어 올렸습니다. 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5포인트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2452포인트. 네. 코스닥은 10포인트 하락해서 84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1% 이상 하락한 거에 비하면 네. 하락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97종목이 하락했고 예. 580종목이 상승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택트 예. 우리 이게 4월, 5월, 6월에 엄청 올랐잖아요. 이런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나머지 이제 컨택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외국인 수급을 좀 걱정을 했어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백신 개발과 함께 이제 금리가 튀어 오르고 예. 환율도 튀어 오르면서 그러면 우리 최근에 원화가 뭐 한창 강세였으니까 좀 약세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환율은 1원 20전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1115원, 네. 1110원대 계속 좀 머물렀고요. 수급도 야 이러면 외국인이 조금 자국이 좋아졌으니까 뭐 그쪽에 좀 투자를 하겠구나. 그래서 외국인 최근에 좀 사서 반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외국인 오늘 또 샀어요. 1565억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요새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 순매수했고 그럼 기관만 판 거예요? 네. 기관만 3000억. 기관만? 네. 기관만 30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개인만 3800억.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엄청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하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4,0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1,800억, 1,600억 각각 순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하락의 주 원인이 됐고요. 네, 뭐 그럴 코스닥의 수밖에 수급은 코스피하고도 좀 다르군요. 좀 다릅니다. 네. 네, 양 매도였고 네. 이게 뭐 어제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다우는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은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거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 줌비디오 아마존 이렇게 주문 거의 떡락이도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 전에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영향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 약간 이 투자의 지형도를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이제 연준이 막 금리를 낮췄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미국채 10년물이 막 급등하면서 금리의 상승은 성장주한테는 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예.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우리가 BBIG에 대표하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 쪽은 오늘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네, 정부에서 예, 삼상 초기 중간 결과 가지고 예. 너무 이제 앞서 나가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11월 중에 FDA 승인 이거 나는 거 보고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 확보와 접종 시까지는 이게 사실 또 화이자가 우리 먼저 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하루에 12만 명씩 이렇게 감염되고 있는데 네. 만들어서 미국 다 배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빨라도 내년에 뭐 내년 말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단계 거리두기 방역은 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아침 방송을 못 보셨군요, 우리 출근길. 네. 우리 다 결정했어요. 무슨 빼돌리기로 어디서 우리한테 CMO 맡기면 아 그렇죠 10% 떼고 주기로 우리끼리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뭐 정부가 대응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예. 코박스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랑 감염병 혁신 연합 세계 백신 연합 이쪽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협회인데 네. 여기에 지금 1,500억 선입금을 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물론 이제 순서는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좀 받을 수 있게 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뭐 내년 정도면 백신 맞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좀 들고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아니신가요? 네? 아니신가요? 아니, 기대 많죠. 그렇죠.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비행기 타긴 예약한다는 거지 예약. 그죠? 네. 예약. 그죠? 그러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급등을 했고 네.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면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면서 급등락을 네. 하면서 오늘 지수는 왔다 갔다 했고요. 뭐 미국도 그랬지만 은행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리 오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우리 충당금 같은 거 많이 쌓았거든요. 부도 날까봐 망하는 기업들 부도 날까봐 뭐 그런 뭐 NPL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되면 그런 거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금리 오르면서 언택트주들 뭐 이런 쪽들은 좀 차익 매물에 좀 많이 시달렸고 네. 특히 오늘 외국 기관이 좀 가장 많이 판 게 시젠 같은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좀 큰 폭으로 그거는 백신 나오면 진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백신은 그렇죠. 걸리나 안 걸리나 다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좀 반영을 하면서 네.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가 이제 바이오 게임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미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하니까 코스닥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경기 민감주가 많이 없습니다 코스닥에.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좀 하락했다라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중국 빅테크들 이런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미국에도 뭐 팡이라고 있지만은 중국에는 뭐 BAT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두, 텐센트, 네.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뭐 규제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오늘 그런 소식이 있으면서 네. 미국 나스닥 조정받는 거에 플러스해가지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반독점 의견을 수렴한다. 사실 반독점 관련된 규제는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중국에는 사실 너희 독점해서 좀 키워라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관련 지도 의견 수렴안이 공개되면서 알리바바, JD.com, 메이탄, 텐센트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네.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많이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렇죠. 영향을 받고 출발했는데 예. 하락에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영향은 뭐 저희 쪽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 보면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냥. 이동현 애널리스트가 뭐 짧은 보고서를 썼더군요. 네, 짧은 보고서를 썼는데 뭐 사실 이거 독점 계약이라든지 빅데이터 가격 경쟁 스트리밍 부분에 뭐 영향력이 어떤지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사실 과거에도 없었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그 며칠 전에 며칠 지난주인가요? 상해에서 왜 수입 박람회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 화상으로 연설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며 금융시장과 인터넷 기술 시장을 앞으로 계속 개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독점 이슈는 미국에나 있는 거지. 중국에 뭔 독점이야. 원래 그렇죠. 그런 거지. 그잖아요. 공산당이 그 정부가 원래. 공산당이 네, 뭐 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 의견을 내가지고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의견을 수렴한다. 이건 뭐지?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금융시장의 개방과 인터넷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화제가 될 가능성. 사실 바이든은 뭐 자기가 수입 장벽을 높이고 그럴 것보다는 중국의 시장을 개방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정책의 기조가.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맥락이 또 와닿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뉴스를 보면서 좀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네. 미국 뭐 사실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네. 공정 경쟁을 했으면 당연히 뭐 알리바바나 이런 게 근데 이미 다 구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하는 거니까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뭐 미국 테크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우리 기업들도 사실 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한테는 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내일 이제 광군절입니다. 광군절. 그렇죠. 이런 데서 뭐 알리바바 뭐 매출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전망으로는 뭐 광군절에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정부의 이 독점 규제가 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새 중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엔트그룹도 네. 이제 상장이 사실. 그 연이어서 나온 거죠. 엔트그룹 상장 홀드한 네네. 것도 그렇고 네네. 이것도 그렇고 전에 없던 일들인데.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상으로 기술주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중국 소비주는 어쨌든 광고절 앞두고 좀 계속 올랐더군요. 네. 준비하셨습니까? 네? 내일. 뭘요? 11월 11일 준비하셨습니까? 뭐, 저하고 무슨 관련이 빼빼를 안 사가세요. 아유, 빼빼요. 저희 뭐 그런 전 퇴근길에 좀 사갈 계획인데 네? 퇴근길에 좀 사갈 퇴근길에? 계획인데, 예, 빼빼로. 글쎄요, 뭐 저는 그런 거 준비 안 하십니까? 안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네. 지금 광군절을 앞두고 중국 소비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뭐 어찌됐든간에 내일 바로 뭐 얼마 팔았다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광군절이 있는 해 그쪽에 소비를 그쪽에 매출이 많은 화장품이라든지 예. 의류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최근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영향으로 이런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예. 오늘은 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광군절을 앞두고. 이 광군절 얘기하니까 알리바바 쇼핑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한양대학교 유명록 교수가 생각이 나네요. 왜 어떤 한때 우리 최고의 패널이었는데 네. 유튜버 우리 이런 방송 활동을 아예 접으셔가지고 안 나오시는데 매년 신기록 세우잖아요. 알리바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 서버가 다운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게 잘 된 거다. 서버만 그 다운되면은 반도체 주식 이런 거 폭등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럴 테. 그러니까. 그 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 네. 와, 그 정도로 하니까 이 시스템이 못 받쳐준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서버 다운돼버려라 그냥. 근데 요새 추세가 네.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는 좀 지났기 때문에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또 여기서 또 지금 걱정되는 것들은 네.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를 보면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수입은 별로 안 좋아요. 네. 작년이 아니죠? 10월 달 수출은 많이 증가했는데 네. 10월 달 수입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네. 9월 달에 증가해서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증가해야 내수가 잘 되고 그런데 판매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도 아직 뭔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수입이 안 늘어나는 거 보면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던지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해서 저축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그래요? 지금 보면 10월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네. 2.1% 네. 기록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네. 9월 달도 마이너스 2.1% 했는데 계속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1월 달에 플러스가 한번 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네. 수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원자재,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네. 소비자 물가도 최근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안 올라요? 소비자 물가도 지금 0.5% 상승했거든요. 올 초까지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막 5%씩 올랐는데 네. 그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산품 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에 그 SAF 돼지 열병 네 그것 때문에 모든을 다 죽이다 보니까 모든을 다 살처분하다 보니까 네. 공급이 부족해서 막 돼지고기 가격이 막 200%씩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 영향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10월에는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이 기저효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0.5% 상승. 네.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2.1%, 소비자 물가는 0.5% 상승에 그치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 다 수입도 많이 안 하고 물가도 안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거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가 수출은 네. 잘 되고 있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가지게 만드는 그런 지표여서요. 일단 뭐 소비 쪽 애널리스트의 얘기는 내일 광군절에 얼마나 포텐이 터지느냐 그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광군제가 좀 중요한 그렇군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중국 뭐 소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 소비재 기업 중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던데요? 네네네. 오늘 GS 홈쇼핑이랑 예. GS 리테일이랑 이거 예고가 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대 그러니까. GS 홈쇼핑 GS 홈쇼핑 한 주당 네. GS 리테일 4.22주 네네 이렇게 합병 예. 결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글쎄요 이게 규모의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규모의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오늘 광군절을 앞두고 이 뭐 이벤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가에는 뭐 그렇게 장 마치고 예. 내용이 나와가지고 장 주가에는 마치고 했어요? 네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는데 예.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은 오늘 2.25% 올랐고요. 네. 홈쇼핑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죠? GS 홈쇼핑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홈쇼핑은 1.98% 거의 하락. 네. 상반된 결과가 나왔네요. 네네네. 네, 2%대 상승과 2% 가까이 하락. 네. 반영이 됐겠죠? 그래도 조금. 내일 반응이 나오겠죠. 네. 내일. 네. 그래요. 네. 한국 조선이 조금 회복세입니까? 신규 수주 지금 4개월 연속 1등 하고 있다. 제가 뭐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동 격석. 네. 좀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뭐 너무 많이 오른 쪽보다는 조금 조용한데 보자. 거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뉴스인데요. 네. 신조선 수주에서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제목만 보면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조선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누적 수주로 보면 예. 수주 목표를 이제 조선 3사가 50% 달성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연말 다 됐는데? 네, 연말 다 됐는데 이제 한 달도 얼마 예. 남지 않았는데 지금 10월에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싹 쓸어가긴 했는데 네. 고부가 LNG선 이게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싹 쓸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올해 수주 목표에 50%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대하는 반은 안 좋은 거는 이제 거의 최악은 끝났고 지금 모잠비크
러시아 카타르에서 LNG 그렇죠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카타르는 뭐 올 초에 일부 그, 했잖아요. 안 했나? 네 아직 그냥 그거는 뭐였냐면요. 이제 우리가 100척 정도 할 건데 너희 도크 비워놔라.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예약 주문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회식할 건데 예. 100명 들어갈 방 있냐? 6시에 갈 건데 좀 그래, 비워놔라. 그래놓고 캔슬하면 진짜. 그렇죠. 예, 도크만 예약한 거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EU가 온실가스 배출권 예. 이 거래제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 배에서 나오는 벙커 CO2 때문에 그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이 배를 교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체 안 해도 된대요. 저유항 그 저게 벙커 CO2가 가격이 내려가지고 네. 그거 쓰면 된다는데. 뭐 그렇긴 한데 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일단 그 규제를 맞추려면 또 새로운 배 발주가 필요하다. 여기다가 이제 또 바이든도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바이든도 친환경 정책 네. 뭐 이거 하니까 트럼프처럼 이제 가만히 놔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어저께 이제 해운주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 그 운임 컨테이너 운임이 네.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되면 배가 더 필요하겠네라고 하면서 뭐 조선주들도 또 동반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오늘 좋았네요. 오늘 조선해양. 네, 어제도 그랬고 네, 오늘도 그랬고 3% 이상 분위기들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성동 격서인가요? 자, 한투주권의 박재홍 차장이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는데 오늘 시장 정리를 좀 두툼하게 해주셨네요. 자, 화요일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차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